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공대 선배입니다. 어이구 행운, 어이구 이거 이거 이거, 어이구 행운, 어이구. 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미러를 전자액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글 포토를 한번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포토 같은 경우는 이전 그 리메이크 전에도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게 이제 그 매직 미러에 구글 어시스턴트의 확장으로 나온 거라서 여러분들 구글 어시스턴트 편을 먼저 설치를 하시고 네, 이번에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구글에서 구글 포토라고 치면 이렇게 포토라는 구글 페이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해 주시고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될게 여기 앨범에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앨범별로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어시스턴트 하셨을 때 했던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서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 두고 여기에 이제 사진들을 적당히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마트 미러에 이렇게 보여줄 사진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원격으로 들어가 줍니다. 자, 여기서 터미널을 여시고 자, 제가 이 설치 과정을 유튜브 본문에도 올려 두었지만 이 설치 과정을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유튜브 본문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 텍스트 파일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하셔야 잘 되고 유튜브 본문은 주소를 축약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서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과정에 1번에 있는 내용 Ctrl-C 복사하셔서 Ctrl-Shift-V 해주시고 엔터 다음 자 2번도 Ctrl-C Ctrl-Shift-V 해주시고 엔터 자 그리고 이거 하실 때 구글 어시스턴트 모듈 요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구글 어시스턴트 모듈의 확장 모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3번도 복사해서 Ctrl-Shift-V 해주시고 엔터 자 그리고 4번도 Ctrl-C Ctrl-Shift-V 해주시고 엔터 해주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다음 5번도 복사 Ctrl-C 하셔서 여기 Ctrl-Shift-V 해주시고 엔터 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Shift-Y 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면 이제 인터넷 창이 하나 뜰 건데 네 여기서 로그인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고급 눌러주셔서 이동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계속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코드가 나오죠? 요 코드를 드래그를 하셔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복사 해주시고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붙여넣기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은 꺼주시고 자 여기서 엔터 한번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일단 자격증명까지 끝난 겁니다. 이 자격증명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구글 어시스턴트 할 때 거기에 이제 크레덴셜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 파일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자 CD 물결 CD 띄고 물결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홈폴더로 가주신 다음에 자 9번 내용 Ctrl C 복사하셔서 Ctrl Shift V 해주시고 엔터. 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쭉 밑으로 내리셔서 자, 여기에다 대고 여기 콤마 있는 데 대고 엔터 한번 쳐주신 다음 자, 10번의 내용 Ctrl C 복사하셔서 여기 Ctrl V 해줍니다. 자, 조금 예쁘게 들여쓰기를 해주겠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바꾸어 주셔야 될 부분이 여기 여기 세 줄입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디스플레이 딜레이라고 되어 있죠? 사진 갱신 시간입니다. 이렇게 10 곱하기 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초입니다. 만약에 100초 하시고 싶다. 이렇게 100 하시면 되고, 우선 사진 바뀌는 걸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포스는 이 오른쪽 하단에 사진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뭐 요게 있어서 유용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없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선 false라고 해두겠습니다. 요게 필요하신 분들은 true로 그냥 네,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는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는 게 자, 앨범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람쥐, 치와와 이렇게
두 개의 앨범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여기 sort는 랜덤으로 해놨는데, 요두 앨범에서 랜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액자를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저장 눌러주시고, 파일에서 끝내기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 모니터를 연결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모니터 연결한 화면이고, 여기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자동 로그인 해제하기에 엄청 간단하고, 나중에 설정 마무리할 때, 이것도 영상을 따로 다룰 테니까, 지금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 우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잠시 기다리시면, 이제 사진을 잘 찾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죠. 네, 이렇게 10초마다 사진을 갱신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구글 어시스턴트 문제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Jarvis, YouTube, 아기, 매, 입추. 인기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군대 선배입니다. 자비스, 고마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글 포토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다람쥐 애기들. 네, 그러면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포토도 정말 잘 되고, 뭐 설치하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쉬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할 수가 있었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에 뭔가 음성으로 명령을 하면 웹페이지를 찾아주는 그런 웹페이지 뷰어 확장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